방구석 뮤지션을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네, 오늘은 오팔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네, 하지 네. 않고서 우리가 네. 다른 다이나믹을 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못하죠. 자, 슈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집이 이거 오팔 맛집이에요, 사실은. 제일 잘하는 메뉴를 제일 위에다 올려놓는다 치면은 5857 베타 58A 순으로 나오는 게 확실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루는 SM7B까지 요즘 슈어에서 자기네들이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 알고 있고 네네. 뭘 가장 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딱 그런 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SM58이 다이나믹에서는 거의 뭐 이게 진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구성이 일단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수음력도 워낙 좋고 그리고 라이브 시에서 진짜 안정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피드백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피드백 마진. 그래서 피드백이 공연장에서 막 어떤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해도 심각하게 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공연장에서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런 사운드 퀄리티 안정성이 지금까지 많이 검증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어딜 가도 있죠. 그래서 어딜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옆을 돌아봐도 있고 네. 친구 작업실에 가도 있고 내 작업실에 있고 여러분들도 네. 지금 어디 서랍 열어보시면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네. 어딘가에 있는 SM58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저희가 컨덴서 말고 지금 다이나믹 계열들을 먼저 좀 하고 있는데 네네. 다이나믹 계열은 사실 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1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 작업실에서 이걸로 이제 가이드 많이 받잖아요. 가이드 받아놓고 나중에 그 소스 가지고 그냥 믹스 넘겨버린 적도 네네. 꽤 많아요. 그만큼 이걸 받고 내가 굳이 이걸 컨덴서로 소스를 가를 필요가 있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물론 메인 보컬에 뭐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컨덴서랑 아무래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게 뭐 코러스나 백보컬이나 이런 느낌으로 쓸 때는 정말 이 소스 너무 양질의 소스가 받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이나믹에서는 뭐 거의 슈어의 실수죠.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요게 SM58이 저기 버튼 요렇게 해갖고 온오프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온오프 할 수 없는 버전이 있는데 요건 이제 온오프 할 수 없는 버전이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게 약간 요런 거. 근데 라이브 네. 현장에서 이제 뭐 약간 그 온오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 달려있는 모델을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쇼 홈페이지에 있는 SM58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메인 피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다이나믹 여기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확실히 좀 다른 모델들에 그렇죠.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죠. 50에서 네. 15,000까지 우리 그 다이나믹 중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SM7B 같은 경우에 2만이죠. 2만까지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0만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55, 있었던 슈퍼, 55. 슈퍼 55가 이제 60에서 17,000 네네. 정도 나오는데 이건 50에서 15,000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역시 아이디얼 초이스라고 나와 있죠. 네. 라이브 퍼포먼스 세팅에서 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 준다고 나와 있고요. 공연이죠, 공연.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백보컬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고. 뭐 익스트림 컨디션 이런 게 이제 그 내구성, 네, 뭐 최악의 환경 같은 데서도 거의 뭐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뭐 지옥에서도 부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프롬 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라이브 시 어쨌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네.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그런 마이크고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한번 네. 열어볼게요. 298g 그리고 네,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 정도 보고 똑같고요. 계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디오이드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심장 형태로 수음이 하트. 네, 받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시면 요 15,000 위로 툭 잘려 있죠. 네, 그쵸. 위에가 다 날아가 있는 셋업을 보고 안 계십니다. 안 된다 이거죠. 네. 메가데스 형님들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네. 다 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걸로 계속해서 저희 봄민요 네. 우리 전통 구전 봄민요 벚꽃 엔딩 지금 네. 계속 마이크 갈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있는데. 계속 이제 전국에서 민요가 우리 네. 봄민요가 들릴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겹다면서 따라 부르고 될 있죠. 네.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봄에 그 노래 안 들으면 뭔가 약간 이상하죠. 좀, 네, 좀 봄이 좀 오다만 것 같고 네. 지금 뭐 전국의 개화 시기와 기온에 따라서 차트 순위가 변동을 하는 네. 네, 음악계 기상청.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도 함께 네. 이제 얼마 전에 미세먼지라는 곡이 나왔더라고요. 미세먼지라는 곡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네. 지인 동생이 이걸 이제 아티스트 이름이 노브인데 네. 노리고 미세먼지를 썼는데 네.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기억 장 스텔라장? 네, 스텔라장. 그분이 네. 미세먼지로 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당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벚꽃 엔딩과 함께 미세먼지 네, 봄맞이 날... 봄맞이 전령사로 아, 네 약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함께, 네 벚꽃 엔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수음을 할 건데 저희가 요거는 뭐 스탠드가 마땅히 없는 관계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수음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볼게요. 요 쳐보세요. 12 프렛 쪽에 네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네요. 네 좋아요. 네 기타는 계속 쓰고 있으면서 소개를 안 시켜드려요. 테일러의 314 C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받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더블링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바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서 헤드폰 모니터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아무것도 안 걸은 드라이 소스로 일단 모니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샌드 네. 빼고, EQ 빼고. 네,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소리. 네. 뭔가 더 좋을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고 정확한 네. 소리죠. 참 이거 얼마나 힘있고 성실한 소리가 납니까? 아주 좋죠. 가격은 12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컨덴서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컨덴서 가보시죠. 역시 네. 컨덴서는 컨덴서 사운드가 있죠. 네. 사실 이거 뭐 간단하게 기타 뭐 스케치 할 때 저 그냥 대충 이렇게 58 막 책상 위에다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막 그냥 이렇게 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EQ. 좋아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게 슈어가 58이 이 진짜 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대륙의 실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슈어의 실수예요. 실수.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에 네. 나올 수 없는 명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슈어를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데 어디서나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슈어가 마이크를 잘 만든 회사인가 그렇죠. 보다. 누가 봐도 알만한 슈어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자,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받은 오팔로 받은 사운드예요. 우리가 아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던 실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칠비 좋긴 좋네요. 칠비 좋네요. 아, 좋구나. 네, 칠비가 좋네요. 아, 질감이 요 정도 사운드 굉장히 힘 있고 아주 스트레이트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럼 또 바로 보컬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뭐 봄바람이 이제 네. 휘날리는 것을 네, 봄바람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이걸 들면은 왠지 가이드를 녹음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멜로디 스케치하는 느낌 들고요. 네. 아아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파필터. 아, 네. 파필터. 파필터 감독인데. 근데 역시 오팔로 없기 때문에 파필터도 뭐 윤총 씨가 네. 그렇게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뭐죠, 이게? 네. 너무 웃기죠? 다 아, 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사랑하는 네, 그대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맨날 듣던 소리라 이거. 네. 봄바람 휘날리며 그죠?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냥 그 소리. 네. 울려 퍼지. 여보, 저희한테 사실 딱히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면 형님도 있고 저도 있고 누구나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네. 오디가도 있고. 요거는 와 이거 봐. 이거 믿을 때 여기 딱 그 어차피 보컬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실비랑 붙여놔도 크게 밀리지 않는 느낌이다. 기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그죠? 대박이죠. 잠깐만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 아까 약간 이거 지금 같이 들린 거 아닌가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진짜. 대박이죠, 이 정도. 보컬은 차이가 진짜 별로 안 네, 나요. 네, 보컬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컬용 마이크로 얼마나 좋은 마이크인지 10만 원대 초반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메이킹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줄이 걸어요. 허예. 야, 좋네요. 네. 자, 자 가셔야죠.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 좋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라디오 광고. 그 얼마 전에 신축 분양 광고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네. 네. 위례 신도시에 새로운 파크가 열립니다.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걸 하셨어요. 이게 네. 라디오 듣고 들어보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라디오 광고 그 얼마 전에 신축 분양 광고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네, 네. 위례 신도시에 새로운 파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울리는 소리들이 좀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네. 이것도 파필터가 EQ 살짝 네. 걸어서. 네, 위례 신도시에 새로운 파크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느낌. 네, 무슨 파크가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네. 라디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한테 계신데. 너무 익숙한 소리라서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또 반대로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역시 오팔은 오팔이구나. 그렇습니다. 왜 레전드리 아이템이다라고. 레전드리.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슈어에서 딱 걸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야, 이 10만 원대 초반에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마이크들이랑 정말 엄청나게 뭔가 야, 이게 진짜 거의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가격은 뭐 지금 몇 분의 1인데. 악기에서는 조금씩 맞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컬은 진짜 절대 대박이에요. 네.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냥 하나씩 놓고 뭐 집에서 뭐 멜로디 메이킹 하실 때나 가이드 보컬 하실 때나 가볍게 진짜 쓰기 너무 좋은 바로 그런 마이크 오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막 이렇게 있다가 이거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 막 다 찌그러지고 이래도 소리 진짜 좋아요. 이게 안 망가져. 네, 안 망가져. 망가지질 않아 이거는 사놓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한 10년, 20년 써도. 저도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 몇 번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이만큼 파고 이만큼 파였는데 뭐 전혀 사운드 문제. 전 이거 그냥 컵에 꽂아놨거든요. 네, 다들 오팔을 네. 다 막 쓰고 있는데 네,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정말 마이크. 훌륭한 마이크. 네, 기준이 되는 마이크 오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다이나믹 마이크 사운드 얘기를 할 때 이 오팔의 사운드를 많이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다이나믹을 쓰거나 아니면 컨덴서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오팔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특히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그렇죠. 이런 사운드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돈을 투자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내가 악기 딱히 뭐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보컬도 뭐 가이드 보컬 수준에서 집에서 그 정도 작업이면 만족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장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일단 오팔은 그냥 사셔야 돼요. 그냥 네. 사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팔은 그냥 작업실에 하나 네,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언제든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마이크 SM 오팔 슈어의 실수 네.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마이크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러클리 타임스.